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출 유형 14번째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작업 내용 그리고 토폴로지 구성도 나와 있습니다. 작업 내용을 보시면은 IP 주소 설정, PC에 연결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VLAN별로 첫 번째 주소로 설정하시오. 그리고 알고 설정 이름 바꾸시고 이제 콘솔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인증하도록 되어있고 DNS 쿼리를 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스위치에는 스위치 제로 및 스위치 1에 VLAN을 구성하고 각 포트에 VLAN 할당 그리고 인터 VLAN을 해서 서버 인터페이스 설정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포트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이제 스위치 제로에는 F0 3포트가 PC에 연결될 예정인데 그래서 한 대의 PC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 맥시멈 1로 잡으라는 소리고 PC에 연결된 경우 한대 이상의 PC가 연결된 경우에는 포트가 자동으로 셧다운 되게 하라. 바이올레이션 셧다운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연결성 테스트 PC 간에 모든 통신되는지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폴로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PC 설정들 진행할게요. 자, PC 제로 IP 설정 주어진 대로 해주시면 돼요. 프리피스는 24니까 25.25.25.0.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첫 번째 주소를 쓰라고 했으니까 12.10.0.1. 그리고 각 PC별로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12.11.0.2에 서버 마스크는 상태까지 다 2호로 채운 수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2.11.0.1 12.12.0.2에 서버 마스크는 그대로 써주시고 12.12.0.1 12.13.0.2에 서버 마스크 25.25.25.0 그리고 12에 13에 0에 1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라우터 설정 들어갈게요. 자, enable comptiv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R1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DNS 쿼리를 안 하도록 세팅해야 되니까 no IP, domain, lookup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유저 생성해야 되죠. 유저네임은 administrator. 제가 착각했네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어드미 마스터네요. 어드미 마스터가 패스워드는 이제 특수 문자를 포함한 패스의 느낌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거를 라인 콘솔에 넣어주면 되는데 로그인 로컬을 해주게 되면은 위에 설정해준 대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스위치 설정 갈게요. 스위치 0번 enable comptiv
V랜 설정할게요. 자, V랜 60하고 70이 있죠. 그러면 V랜 60 먼저, 네임은 매니저, 다음에 V랜 70, 네임은 대문자를 포함 매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V랜 여기도 V랜 이름 먼저 생성할게요. en property vlan 80 이름은 english 그리고 vlan 90 이름은 korean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 제로로 넘어갈게요. 이제 포트를 할당할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가 FA 0 슬러시 1이고 여기 0 슬러시 2고요. 여기도 0 슬러시 1이고 0 슬러시 2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두 액세스 설정할 거고요. int fa 0 슬러시 1 들어와서 스위치 모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모드 설정은 이제 액세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오토, 다이나믹 디자이어블 그리고 트렁크 총 4개의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끼리 붙었을 때 서로 이제 협약을 맺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액세스가 있고 액세스 그리고 트렁크 다이나믹 오토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이어블 자 이렇게 있을 때 액세스끼리 만나면은 당연히 액세스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액세스와 트렁크가 만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다이나믹 오토와 액세스가 만나면은 액세스로 협상이 되고요. 다이나믹 디자이너블과 액세스가 만나면 액세스로 됩니다. 즉, 다이나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애들은 액세스나 트렁크를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액세스나 트렁크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와 액세스가 만나면은 당연히 안 되겠고 거고요. 트렁크와 트렁크가 만나게 되면 트렁크. 트렁크와 다이나믹 오토가 만나면 트렁크. 트렁크와 다이나믹 디자이어블이 만나면 트렁크가 됩니다. 다이나믹 오토 같은 경우는 다른 설정이 없다면 디폴트로 액세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이나믹 디자이어블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트렁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거지만 액세스와 오토가 만나면 액세스 그리고 다이나믹 오토와 트렁크가 만나면 이게 트렁크가 되고 다이나믹 오토와 오토가 만나면 액세스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디자이어블과 오토가 만나게 되면은 트렁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이나믹 디자이어블과 액세스가 만나게 되면은 액세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액세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다이나믹이 없는 애들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설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이어블과 오토가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디자이어블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오토보다 디자이어블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렁크 그리고 디자이어블과 디자이어블이 만나게 되면은 트렁크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는 액세스 모드로 사용할 거고 스위치 액세스 VLAN 60이죠 그리고 int fa 0 슬러시 2번에는 70번 넣어줘야 되니까 스위치 모드 액세스
무엇을 XX할 거냐면은 VLAN의 70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스위치끼리 이제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트렁크 설정을 할게요. 트렁크 설정해 줘야 서로 간의 VLAN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모드 fin slash 10번을 가져서 스위치 모드는 트렁크로 스위치 트렁크에서 무엇을 허락할 거냐면 VLAN 모두 허락할게요. 다른 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헤로가 메인으로 해서 라우터와 VLAN ID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트렁크 설정해줘야 됩니다. fa0/24에서 스위치 모드는 트렁크로 그 트렁크는 무엇을 허락할 거냐면 VLAN 정보 모드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opy run 스타트에서 저장해주시고 스위치 1에서 다시 설정할게요. 자, 여기서 int fa0/1에서 스위치 모드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무엇을 허락할 거냐면 80번 VLAN 그리고 int fa0/2번에서는 똑같이 스위치 모드 액세스 그러시고 무엇을 액세스할 거냐면 VLAN 90번에 대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어차피 다이나믹 오토로 되어 있는 데다가 트렁크로 해서 연결이 됐긴 하지만 모든 VLAN을 허락한다는 설정을 한번 넣어주기 위해서 한번 더 설정을 여기다 해줄게요. fa0/24에서 스위치 모드 트렁크 하시고 스위치 트렁크에서 무엇을 허락할 거냐면 VLAN 정보 모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우터 설정에서 이제 인터 VLAN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int fa0/0에서 메인 인터페이스를 일단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인터페이스들 다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fa0/0.60번 그래서 encapsulation 다동 큐 VLAN ID는 60 그리고 IP 아드레스 이 네트워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112.10.0.1에 255.255.255.0 그 다음에 int fa0/0.70 여기서 다 똑같이 encapsulation 다동 큐 70 그리고 IP 어드레스 112.11.0.1 프리픽스 24니까 255.255.0 그리고 이제 80번 하면 되죠. int fa0/0.80 IP 어드레스 212.12.0.1에 255.255.255.0. 아, 인캡슐레이션 먼저 안 했네요. 인캡슐레이션 다성 Q VLAN ID 80 그리고 IP 어드레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t fa0/0에 90 인캡슐레이션 다성 Q VLAN ID 90 그리고 IP 어드레스 112.13.0.1에 255.255.25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1에서
지금은 연결 안돼 있지만 FA0 슬러시 11에 한 개의 PC만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이 연결됐을 때는 셧다운이 되도록 하라. 이런 포트 시큐리티 설정했었죠. 하셔가지고 FA 0 슬러시 3이었네요. 3에서 스위치 모드는 액세스에서 일단 액세스 할 수 있게 확인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에 포트 시큐리티를 선언해 주시고요.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해서 보면 여러가지 맥 어드레스를 적어주는 기능도 있고 맥시멈 시큐리티 몇 개로 할 거냐 그리고 바이올레이션 이런 기능이 여러 가지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문제랑 상관없겠는데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적으로 맥 어드레스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스티키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능력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에서는 단순히 맥시멈 어드레스 몇 개로 할지 여기서는 PC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1번을 1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 해서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자 포트 시큐리티에서 프로텍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맥 주소만을 그냥 차단만 한 거예요. 그냥 이제 포트가 뭐 다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이 맥 주소 차단 기능에다가 로그인 기능까지 추가된 겁니다. 이제 그의 포트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보안 침해 횟수에 대한 기록까지 계속 카운트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래의 셧다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포트 시큐리티 기준에 침해하는 기준이 발생하게 되면은 포트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포트 시큐리티 셧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정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은 포트 시큐리티 해서 현재 FA0 슬러시 3에 맥 시큐리티 어드레스는 한 개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제 시큐리티 액션은 셧다운을 시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핑을 한번 날려볼게요. 2.11.0.2 여기는 통신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핑 12.12.0.2 통신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스위치 제로에 쇼 VLAN에 보면은 여기서는 자기 VLAN에 대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VLAN 정보를 알고 있어야 여기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뒤에서 VLAN 생성해 줘야 돼요. VLAN 80 so name에서 English 생성해 주고 VLAN 90 네임은 코리안 만들어 주시고 저장 그리고 여기서도 VLAN 60 해서 네임 매니저 그리고 VLAN
70에서 name mass. 자,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나면은 네, 이제 통신이 되죠. 그리고 핀 12.13.0.2. 지금 좀 기다려야 되고요. 처음에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백 테이블이 생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백 테이블이 생성되고 그 이후에 바로바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메이크업레스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는 서로가 여기랑은 통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어 있고요. ping 1.11.0.2 한번 해보고 나면은 여기서는 생성 여기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VLAN 정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정했지만 그래서 뭐 VTP 설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은 뭐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한 스위치는 서버로 사용하고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설정한 다음에 정보를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정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번씩 확인 좀 해볼까요? show run config에서 이름 바꿔줬고 유저 생성 했고 noip 도메인 물건 그리고 서버 인터페이스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마인 콘솔 접속할 때는 로컬 인증 받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show run 보시게 되면은 설정했던 내용들 뜻깊게 뭐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설정. 러닝컨피그 설정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네요. 이상으로 서로간의 통신이 된 것도 확인했고요. 이상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